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동시에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시정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활동 구석구석까지 경쟁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경쟁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도록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는 장관급 경제부처입니다. 이를 위해 12개 공정거래와 소비자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방법으로 제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정부 주도로 성장하던 방식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에 따라 이듬해 4월에 설치되어 현재 정원 약 500명 규모의 조직으로 성장하였고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 제도의 역사는 미국에서 120년 이상, 일본에서 60년 이상인 것처럼 경제발전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에서 발전해왔으며 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가 확대될수록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발전과 함께 공정거래 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